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지만 어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는 어쩐 일인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영훈 지사가 토론회 도중에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네,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마지노선이 이번 주로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지방 분권 강화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인산말을 통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 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말했습니다. 2006년 첫 특별자치도로 선포된 후에 권한 이양과 특례를 잘 활용하는 자치 행정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번 토론회 의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영훈 지사가 토론회 자리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또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자기결정 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도지사의 권한 축소를 잠깐 언급한 뒤 다른 주제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도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민생 토론회가 끝난 뒤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의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민생 토론회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더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생 토론회 의제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의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주지사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생 토론회는 정말 그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투표는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초조한 기다림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